아이센터 부산점입니다. 저희가 아까 손하는 걸 먼저 찍어가지고 나중에 뒤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색깔을 지금 써봤는데 감을 잡았고요. 너무 색깔 이쁘니까 이거 하나씩 제가 샘플 작업하는 거 같이 보면서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8개를 같이 바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101번입니다. 하얀 발자국. 색깔 자체는 되게 진하게 잘 나와요. 근데 색깔이 약간 초록빛 나는 거랑 그런 애들이 약간 묽은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알료와 이 알갱이들이 같이 섞여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걔네들 비율을 맞추려면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거 두 개를 같이 맞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작업하는 데 좀 이제 애로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료의 함량을 조금 낮추고 그 다음에 이런 글리터들이 잘 보일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좀 묽게 약간 나온 것 같은데 어차피 투콧을 하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커버가 되고 펄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도 낼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두 번씩 바르는 이유는 무광이랑 광이랑 같이 한번 발라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요렇게 큐어스 시간은 뭐 한 15초에서 20초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히 큐어가 돼요. 큐어가 안 되고 이러지는 않아요, 전혀. 아, 그러고 보니까 병 색깔, 병의 그 지금 뚜껑에도 이렇게 색깔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몰랐는데. 병 색깔, 병 뚜껑 색깔하고 이거하고 똑같잖아. 완전 센스 있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바로 탑을 바르셔도 되는데 광탑을 하실 거면은 한번 알콜로 그걸로 닦으시지 마세요. 저거 뭐야 클렌저는 사용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닦아주시면 위에 있는 알료가 살짝 닦여요. 그러면은 지금 화면상에는 안 보이는데 살짝 살짝 이런 반짝임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이게 더 훨씬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렇게 바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알콜로 살짝 닦아주시고 나서 탑을 바르면 약간의 반짝임이 있으면서 그 모래알 같은 느낌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는 그래서 좀 이렇게 둥둥실 떠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컬러로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탑을 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무광을 한 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무광은 뭐 바로 하셔도 되고 닦고 무광 바르셔도 되고 상관없겠죠. 무광을 닦고 바르게 되면은 하얀 이 알갱이 안에 있는 하얀 알갱이 안에 있는 애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꼼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꼼꼼히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하나씩 차례차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김에 저도 샘플 작업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자, 지금 이렇게 두 개 요거 정리해가지고 보여주세요. 하나씩 발라서 줄게요. 데다가 펌으로 적어야 돼. 자, 그 다음 102번 크림 수프. 이름도 귀엽다. 이건 지금 처음 따는 건데 오, 색깔 이쁘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닦고 바르는 게 더 이쁜 것 같거든요. 모든 거를 한번 닦고 다, 지금부터는 그거를 할게요. 저 탑도 하고, 그것도 하고, 저거 스무디도 하고.
컬러 바르실 때 차근차근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컬러가 훨씬 더 이쁘게 발리고 오래가요. 자, 이렇게 바르고 원코트 때는 좀 살짝 범위를 정해줘 주고요. 그러고 나서 투코트 때는 약간의 양을 조금 도톰하게 준다고 생각하고 해주시면은 이 알갱이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보이실 거예요. 한번 닦고 이게 되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닦고 안 닦고 아 차이가 많이 나요. 약간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시죠? 위에 있는 미경화의 알료를 살짝 없애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번거로우시면은 꼭 닦지 않으셔도 돼요. 꼭 이게 방법이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모래알 같은 느낌. 안에 있는 거 좀 빼주시겠어요, 선생님? 아, 닦기로 했지? 다 날리고 발라야 돼요. 자, 무광. 훨씬 많이 보이네요, 닦으니까. 이렇게. 3번 분홍 장갑. 분홍 장갑의 색깔을 한번 볼게요. 저도 이거 새 거 지금 따는 거예요. 오. 이쁘다. 이런 색깔. 이런 건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색깔들이라서. 제 코코는 좀 다들 약간 알료의 함량을 믿고 사는 편이어가지고 좀 이번에 판매가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하고 바르고 아 색깔이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이때까지 뭐 니트 젤 뭐 이런 건 많은데 약간 이런 가슬가슬한 이런 느낌들이 되게 특이하게 약간 다가오는 듯한 느낌? 4번 포인트 세피아. 포인트 세피아 칼라. 선생님 요거 탑이랑 발라주세요. 저기 닦고 발라면 돼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탑이랑은 저희 선생님께서 바르실 거고요. 저는 칼라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약간 이렇게 비치도록 묽잖아요. 약간 처음 첫 코트 때는 조금 그 범위를 딱 정해줘가지고 정확하게만 들어가주면 결이 생기든 안 생기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상관없이 그냥 바로 큐어. 병젤은 결이 많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고 넣으시면 되고, 이거를 바를 때 막 여기 발랐다 여기 발랐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결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발라서 결을 없애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결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투코트 때는 다 커버가 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면적이 이제 어느 정도 딱 정해지면 거기서 양을 주고 바로 바르게 되면은 전혀 그런 거 없이 커버가 다 되거든요. 커버가 되니까 그냥 걱정하지 않으시고 바로 발라주셔도 상관없어요. 양을 준다고 해서 뭐 큐어가 안 된다거나 이러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투명 팁에 바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렇지만 손톱에 바르면 이것보다 훨씬 덜 비쳐요. 전혀 비치는 감 없이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저 그 다음 영상 보시면은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거의 비치는 거 없으신 거. 그 다음에 1005번 홀리 블러드 컬러예요. 이거는 저희 그 와인 색깔에 가까운 색깔의 펄이 들어간 거네요. 이렇게 한번 발라주시고 여기다가 두께를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약간 이런 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이 되어야지 자꾸 제품을 바꿔가면서 이것저것 뭐 이게 좋더라 안 좋더라 하시는 것보단 그런 게 훨씬 더 좋으세요. 인간 제품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내가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알아내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센터 같은 게 있는 거니까 꼭 이제 모르시는 거는 여쭤보시고 이용을 하시면 돼요. 결이 지금 엄청나게 지잖아요. 제가 일부러 결지게 발랐거든요. 투콧을 했을 때 딱 이제 안 보이게 해드리려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결이 져 있잖아요. 상관없이 투콧을 그냥 해버리면 다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피드에 올라온 거 보니까 다 잘 바르시더라고요.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젤 코코가 워낙에 그 발색력이 좋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얘가 그렇다는 거지 전혀 얘가 뭐 발색이 안 좋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선생님 다 닦고 다 발라주세요. 다음 컬러 컬러 번호는 1006번입니다 저희 선생님 자기 거 바른다고 지금 팁도 안 챙겨줘요. 완전 한 가지밖에 없는
1006번 그레이 처치. 회색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많고 좀 결이 나죠? 결이 나도 상관없어요. 되게 쫄깃쫄깃한 약간 제형이어가지고 셀프 레벨링도 잘 되고 되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바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막 발라도 잘 발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두콧 완벽하게 커버되죠. 러빙 올리브, 러빙 올리브 컬러 1007번. 이 색깔이 좀 특이하다, 그죠? 진짜 손이 좀 하얘 보이던데 밀리는 거 없이 정말 잘 발려요. 완벽하게 커버되는 두 콧. 그리고 네, 이렇게 두 콧. 쑥이다, 쑥. 쑥떡색. 그런 다음에 여기 1008번 블레싱 그린. 이거는 아까 전에 발라본 색인 것 같아요. 손에 자 보면 얘도 조금 투명하게 발리기는 한데 약간 두께를 줘서 바르면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조금 결이 생겨도 아시죠? 아까 앞전에 얘기 드렸던 거. 자, 이렇게 결이 지게 발라도 상관없이. 주고 여기에다가 양을 주면 자기 혼자 셀프 레벨링이 되는 컬러. 자, 색깔을 밑에 좀 더 해서 이렇게 발라줬어요. 두고
이렇게 두콧 완벽하게 큐어가 되죠. 커버가 되죠. 자, 지금 탑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같이 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디까지 됐어요? 6번까지 올랐어요. 잠깐만요. 탑 작업을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면 되고 있는 게 지금 여기 보면 앞선을 지금 정리를 못해서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이해하고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1번부터 해서 쭉 지금 닦은 거거든요. 흰색변 아까 전에 무광 안 닦고 했잖아요. 화면상에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보면은 조금 약간 덮인 듯한 느낌이 많이 들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모래알 같지만 실제로 보면 반짝임이 있어요. 그런 반짝임이 같이 있는 이런 컬러들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는 101번 1001번 하얀 발자국이고요. 2번은 요거는 크림 수프. 그다음 3번은 1003번은 분홍 장갑. 그다음 1004번은 포인트 세피아. 그다음에 1005번은 어딨어요, 선생님?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1005번이네. 1005번. 1005번. 요거는. 홀리 블러드. 다음에 1006번은 그레이 처치. 그다음 1007번 러빙 올리브 붙이면 돼요. 이거는 러빙 올리브. 그 다음에 1008번 블레싱 그린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발라요? 큐어되는 동안 색깔 한번 보고 계세요. 이렇게 이렇게 8가지 총 8가지 컬러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나오긴 했는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유튜브 피드랑 그런 데서 확인해 보시고 이제 마음에 드시면 저희 번호 아시죠? 항상 여기 띄워드리는 번호 요 번호로 이제 연락 주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